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렉스한 스포츠 다이나믹 에디션 관련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렉스턴 스포츠 오너로서 가능한 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리나무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관심 덕에 제작할 수 있었던 영상입니다. 매우 많은 분들이 픽업트럭에 이렇게나 많은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저 아이디어를 현실화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로 이런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미국의 픽업트럭처럼 제대로 된 정통 픽업트럭을 만들어야지 SUV처럼 보이려고 뚜껑 씌우고 하는 그런 일이 없는 픽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픽업트럭을 카피할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우리 여건에 맞는 그런 트럭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여러분의 바람일 것입니다. 미국의 픽업트럭 탄생에 대한 배경은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물이나 배송 시스템이 좋지 않아서 농장주들은 농장의 물건을 판매지로 직접 운송해야 하고 마트 같은 곳이 멀어서 미리 몇 달치 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럭이 많이 개발되고 사용된다는 것을요. 한국은 픽업트럭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접근이나 운행 환경 자체가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런 커버들을 많이 씌우는 듯 합니다. 한국형 픽업트럭이라는 장르를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한국은 배송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대형 가전부터 가구들까지 모두 배송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픽업트럭 구매자들은 굳이 길거나 큰 짐을 직접 배송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차고의 부재입니다. 미국처럼 차고를 보유하는 집이 거의 없는 거주 형태의 한국에서는 집안에 두기 조금 꺼려지는 차량 관련 부품이나 각종 공구 또는 골프채나 낚싯대 같은 개인 물품들을 대부분 차 안에 혹은 트렁크에 보관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난이나 손 망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트럭에 트렁크를 막거나 화물 밴 형태를 선호합니다. 셋째는 승용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자기 차량을 타고 등교를 하기도 합니다. 가족별로 차량이 필요한 그런 환경이 아닌 1가족 1차량, 그러니까 2인 가족 혹은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차량 한 대로 웬만한 역할을 모두 커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렴한 자동차세와 자용도의 차량으로 픽업트럭을 선택한 후 SUV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거대한 픽업트럭이 국내 시장을 점유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한 대의 차량을 활용한 다양한 시장의 확대는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렉스턴 스포츠는 유니바디 차량이 아닌 바디온 프레임 차량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디온 프레임은 다양한 형태로의 차량이 제작 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1톤 트럭이라 부르는 상용 트럭 시장을 먹는 게 어떨까 싶은 겁니다. 사륜구동이나 험로 탈출 장치인 LD를 장착할 수 있고 현재 렉스턴 스포츠 칸이 700kg 중량을 커버할 수 있으니 계산만 한다면 충분히 1톤 중량을 견디는 안전성이 보장된 상용 트럭으로의 개발이 쉽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미국의 픽업트럭 구매 라인업을 보면 적재함 길이나 승객석조차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라인업을 조금 개선한다면 아마도 현재 대체불가인 상용 트럭 시장으로의 접근도 가능하게 되어 안전성과 디자인을 확보한 완벽한 한국형 픽업트럭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모두가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데 쌍용이 전기차에 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으니 상용 트럭을 먼저 생각해보게 됩니다. 내년 2021년 후반에 테슬라 사이버트럭과 허머 EV가 국내에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고 또 최근 뉴스에 나온 리비안 R1T가 돌아다니면 솔직히 쌍용이 어렵게 개척해놓은 한국의 픽업 시장마저 이제 레저용 픽업트럭 시장은 전기 픽업에 빼앗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기 충전 사용이 불가능한 상용 트럭 시장을 점령하는 쪽으로 진입하는 게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운행 여건이 수시 충전이 어렵고 더욱 안전한 상용 트럭을 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상용 트럭이죠. 일단 상용 1톤 트럭과의 힘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1톤 트럭이 133마력 26.5 토크, 렉스턴 스포츠는 187마력 40.8 토크입니다. 재원으로 보았을 때 엔진의 힘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지금부터 합성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문제이긴 합니다. 현재 1톤 트럭이 1675만원부터인데 반해 렉스턴 스포츠는 2400만원부터 시작이니까 적재함 쪽을 조금 이렇게 저렴한 형태로 바꾸고 승객석 좀 줄여서 2인이나 3인승으로 맞춰주고 하면 2000만원 초반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을 생각하고 디자인을 생각하면 5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정도라고 봅니다. 아니면 아예 서비스 정책을 갈아엎어서 엑스턴 상용 트럭에 대해서 서비스 기간을 말도 못하게 늘려준다든지 하면 500만원 정도는 솔직히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보고 박리자매로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시장인데 개발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뭐 쌍용이 똥인지 된장인지 가릴 때입니까? 측근에 의하면 쌍용 내부의 현장 직원들은 현재의 쌍용의 재정 상태 같은 상황에 대해서 별로 뭐 감흥이 없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또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의욕이 떨어졌다고나 할까? 어차피 오래된 차량 제작 방식인 프레임 기술을 정말 징하게 끌고 가는 마당에 프레임을 기본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보는 용감하고 과감한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쌍용 엑스턴 스포츠의 카탈로그를 보면 왜 각종 아이템 개발을 사설해서 돈 들여서 하고 쌍용의 순정 옵션 형태로 납품하는 형태가 되는지 반은 이해가 가고 반은 이해가 안 갑니다. 차를 만들어 놓고 추가 연구 개발은 외부에서 알아서 해오니까 돈 들어갈 일 없고 그걸 또 순정으로 인정해 놓고 팔아먹기만 하면 되니까 연구원 인건비 안 들지 개발비 안 들지 카탈로그만 만들어주면 팔리니까 뭐 손 안 대고 코 풀기 전략인 셈이죠. 분발 좀 합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유일한 픽업트럭 엑스턴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선택지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두 발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엑스턴 스포츠와 쌍용차가 잘 되길 바라는 유리나무였습니다. 이 영상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모두가 공유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누르셔서 앞으로 더욱 재미있는 즐거운 이야기와 콘텐츠를 저와 함께하면서 여행같은 인생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